안녕하세요. 오늘은 울릉도 크루즈 여행을 떠나볼까요? 네, 여기는 영일만 여객의 쉼터 승객 매표소입니다. 여행선 탑승구가 있고, 그리고 또 승용차를 또 매표하는 곳이 또 따로 있고 그렇거든요. 예, 지금 안에 들어와서 보면 요금표들이 쭉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안내. 근데 여기 아직 전부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네요. 건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크루즈가 하루에 운행 왕복하는데 한 1억 정도의 소요비가 든다고 합니다. 여기 울릉도 호박엿 그 엿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울릉 도민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것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루 운행 경비만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 여기 보면 뭐 여기 전부 간이 화장실, 임신 이제 조금 있으면 출발할 건데요. 밤 9시에 승선하게 됩니다. 울산 크루즈 탑승을 위한 주민등록증과 표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통과. 그리고 출입구를 향해 배에 오릅니다. 배에 딱 들어서니까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반겨주네요. 웰컴. 6층이 객실이에요. 6,107로 이동을 했더니 뭐 이렇게 뽑기하는 그런 인형 뽑기 그런 것도 있고, 예, 방으로, 예, 제 방은 661호 방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행들이 먼저 와 있네요. 예, 저는 제 침대를 확인하고 또 짐을 이제 보관해 놓고 식당 연회장으로, 거기서 사람들이 회원분들이 모이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짐을 풀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여객 식당이 네, 오뎅 뭐 이런 어묵 이런 거 팔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예. 그리고 여기는 예, 나이트클럽처럼 춤도 추고 뭐 술도 마실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다시 나와서 웰컴. 예. 물을 하나 사러 매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여기는 커피도 팔고 빵도 팔고 있네요. 약간 비싼 편이에요. 울릉도 호박엿. 네, 이 울릉도 호박엿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장님께서 이 크루즈를 임대했다고 그러던가? 아무튼 한번 하루 운행하는데 1억 정도 든다고 하네요. 왕복하는데. 매점에는 뭐 간단한 여러 가지 생필품, 그러니까 치약, 뭐 비누 이런 것도 있고요. 과자류, 술도 있고요. 음료풀 안주 그런 거 있고, 근데 이쪽에는 아이스크림 뭐 물 뭐 그런 게 예, 있었어요.
이제 옆에서 물이랑 과자를 사가지고 여기서 먹을 수 있나 봐요. 술은 여기서 먹을 수 없고 아까 그 음식점에서는 술을 마실 수 있는데 여기 휴게점에서는 술을 안 먹는 사람들 쉬는 공간, 휴게 공간이었어요. 아이스크림이랑 삼각 김밥 뭐 그런 걸 파네요. 음료수, 우유 뭐 이런 거 간단한 요기가 되는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저는 물만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먹으면 양치해야 되니까 제가 좀 게으르잖아요. 저 양치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물만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한 병에 1,300원이네요. 조금 비싼 편이죠. 네. 그래도 뭐 크루즈니까. 가판으로 한번 나가볼까 해서 나왔는데요. 가는 길에 코인 노래방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코인 노래방을 한번 옆으로 풀것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근데 사용법 이런 걸 잘 몰라요. 코인 노래방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사용법은 저는 몰라요. 네, 여기 노래방이 있었어요. 1,000원? 얼마 안 비싸네, 그죠? 한국당 1,000원이구나. 네. 식장인가? 네. 네, 이제 네, 가판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네, 크루즈 배 위에 가판 위로 올라왔습니다. 포항 영일만, 네, 포항 바다입니다. 가판도 개방되는 시간이 있나봐요. 이제 돌아와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좀 쉴게요. 감사합니다.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울릉도에서 아침을 떡국으로 하고 네, 가판 위에서 처음 울릉도 섬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섬이다. 울릉도 배에서 내려 버스장으로 갑니다. 버스 마을 버스가 대기 하고 있었어요. 네, 여기서부터는 버스를 타고 계속 섬 주위를 한 바퀴 돌게 되는데요. 이렇게 섬 주위에 터널 공사로 옛날에는 이 섬을 돌려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예, 근데 요즘은 이렇게 도로가 굉장히 잘 예, 되어 있었습니다. 곳곳에 터널을 놓아서 아주 편리하게 예, 섬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 중간중간 내려서 사진,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한 바퀴를 돌아 네. 이 터널이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울릉도 왔다는 생각이 살짝 안 들 정도로 너무 도시화 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드디어 한 바퀴 돌고 벌써
여기는 엿 공장이었어요. 울릉도 호박엿 유명하잖아요. 예, 엿 공장에서 엿을 또 구매할 사람은 엿도 사고, 네. 여기는요, 바닷물로 이렇게 제설 작업을 한대요. 예, 바닷물을 뿌려서 눈을 녹여주고 있었어요. 네, 유일하게 울릉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지가 있는 곳이라고 해요. 여기가 아주 넓은 평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해요. 여기 땅값이 비싸요. 평당 뭐 70만원 뭐 그렇대요. 100만원 그렇게 한대요. 네. 유명한 울릉도 나물들이 여기서 많이 재배되고 생산되고 있대요. 경로 국가 유공자 장례인은 거기 절반값이에요. 예, 돌아가신 시에는 최고 이장으로 계실 때 함대를 타고 왔습니다. 60년대 그때면은 울릉도가 전국에서 최고가 나고 최고 나고 때 그런 섬이었죠. 최고 이장으로 계실 때 함대를 써요. 그날따라 기상이 좀 안 좋았어요. 요 사이는 항구도 있고 방파제도 있지만은 예, 기상이 안 좋아서 보드를 타고 상륙하는 과정에 예, 상륙하는 과정에 파도가 쳐서 워크발이 물이 들어가고 뭐 옷이 베리고 난리 벅성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울릉도 각 기관장님들하고 간담회 때 박통지에서 물었어요. 수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이 동네에 항구를 지어달라 했죠. 그래서 이 항구는 박통교에서 건설한 항구고 대통령 당선된 직후부터 울릉도가 이제 차차 살기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해안가에 네, 이제 돌아오는 여객선 터미널에 네, 도착하여 다시 이 표를 나무를 좀 샀답니다. 이 삼나물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좀 100g에 2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건데 그래도 맛있다 하니까 이거 사갖고 가서 여러분과 함께 또 나물밥 한번 만들어 보려고 부직갱이랑 삼나물을 구입을 했답니다. 아주 울릉도에 부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울릉도 특산품 매장이었습니다. 이제 여객선 승선장으로 나와서 표를 주민등록증과 함께 검표를 하고 네 이제 여기는 2인실이라 방이 좀 넓죠. 아까 갈 때는 4인실이어서 조금 좁았었는데 여기는 2인실이어서 네 방이 좀 쾌적한 방이네요. 샤워실도 있어서 여기 화장실에 네, 샤워실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4인실이 있는데 거기는 샤워실이 없고 화장실만 있는데 네, 여기는 샤워실까지. 아 그리고 저녁은 뷔페로 했습니다. 역시 울릉도에는 파릇파릇한 그 나물들이 벌써 많이 나와 있네요. 돈나물, 예, 맛있는 호박이 또 유명하죠. 예,
제가 생애 처음 만난 울릉도의 추억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가 찍어줬네요. 예, 경주시에서 시민 응원단이라고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함께 가셨습니다. 저는 유튜브 올리려고 열심히 영상들을 찍었거든요. 되겠어요. 1박에 1200만 원? 와우, 다음에 올게요.